오거돈 부산시장이 14 남북정상회담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남측 방북단 공동대표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합니다. 네, 노건호 전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도 권양숙 여사를 대신해서 방북길에 오릅니다. 추종탁 기자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동안 평양을 방문합니다. 오 시장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과 같이 14 남북정상회담 11주년 민족통일대회에 남측 방북단 공동대표 자격으로 방북합니다. 부산에서는 오 시장과 함께 이정호 부산발전연구원장과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행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북한의 남북 공동 어로 사업을 제안하는 등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오 시장은 북한 방문에 앞서 유라시아 관문 도시 부산이 새로운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를 선도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부산발 유럽행 철도 운행과 남북 중러 육해상 복합 물류 활성화 등을 북측에 타진할 계획입니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부와 해양 수도 부산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초 방북이 예상됐던 권양숙 여사를 대신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도 방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NN 추종탁입니다.